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뭘 찍을 거냐? 저기 기동 씨와 현서 씨의 대장정 누가 컨텐츠 말하는 우리 거다? 결혼했어요 컨텐츠인가요 그게? 오, 조회수가 총 합하면 한 200만 가까이 나왔어요. 그게 엄청 많이 나왔네. 네. 역시 사람들은 종떠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저희가 이제 진짜 네. 연애를 하는 커플의 입장으로서 네. 이들의 마음 같은 거를 좀 더 대변해보고 비하인드 같은 게 있나? 좀 기류나 네. 눈빛이나 네. 손짓, 네. 발짓 네. 네? 다 있잖아요. 요런 거를 한번 저희가 저희 시점에서 한번 더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씨는 근데 원래 좀 동떡 코인 팬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네. 아, 아직도 놓지 않았어요? 지금도 모르지. 네. 모르지 코인이라고. 인생이 모르지. 그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 죽을 때 파노라마처럼 아, 현서가 진짜 멋진 사람이었구나. 어, 느껴서 이제 영원 가가지고 가서 만날 수도 있죠. 영원 결혼식? 영원 결혼식 하고 환생하고. 저는 절대 안 믿는다, 충. 더군다나 네. 전 제가 안 나오는 영상을 진짜 잘 봅니다. 아~ 그래서 처음 보는 어떤 시점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동감 있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전 다섯 번째예요. 렛츠 고. 안녕하세요. 이제 커플은 지금 커플로서 결말이 맞는 말인가요? 예, 네, 아 커플이 되기로. 근데 동자 커플은 정말 답답하게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저희 지금까지 영상 중에 네. 굉장히 많은 설렘 모먼트들이 있었어요. 예. 네. 작품과 굉장히 많이 찍혔었는데 예. 네. 진짜로 정말로 네. 설렌 적이 없어요. 과연 설렌 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없지 않지 않았을까? 예, 현서는 있었을 것 같아. 응, 기동이도 있었을 것 같아. 기동이는 없었을 것 같아. 난 기동이도 있었을 것 같아. 없다고 하면 너무 뻥카겠죠? 뭐 있었던 적도 있었죠. 진심으로 얘기하면 진짜 없어요. 와, 한숨도 봐봐 없어. 이거 되게 이게 진짜 괜히 민망스러운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다만 순간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단정지어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현서랑 촬영 많이 했는데 나도 현서한테 살릴 수 있는 거 모르죠? 그 진짜 모르지 지금요? 지금 제 생각에는 게 어떡해요?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지 않다고. 예. 어, 재승님 나랑 생각 똑같네. 네. 현서님 인터뷰했었는데 네. 기동님한테 실제로 촬영할 때 설렌 적이 있었다고. 오, 약간 좋아하는 건가요? 공구도 민망할 때 이렇게 웃잖아. 그런다니까? 진짜? 오. 일단 여기야? 아, 오기 전에 우와 대박. 교복을 빌리러 왔군요. 맞아, 교복 데이트 진짜 해보고 싶다. 나 현석 거부터 골라. 근데 커플로 맞춰야 돼. 아, 벌써 드림씬 하기 싫어하는 거 같지 않아요? 주머니 딱 어차피 맞출 게 없어. 난 바지에다가 위에는 조금만 맞추면 돼. 오. 인소녀, 일진녀와 귀엽네 둘이 시다. 일단 시다같긴 하네. 그런 거 진짜 오글거려하고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도 현서를 위해 한번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눈 깜빡. 아,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해 이 새끼. 맞춰주는 애가 아니거든요. 다리가 두꺼워서 치마를 입으면 안 되네 뭐네 원래 이러는데 그날은 맞아. 순수히 맞춰줬어요. 그니까 좀 순순히 맞춰주네. 그래도 마음을 좀 제대로 먹었네. 야 되게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커플 같아. 되게 예쁘지? 되게 야 대신한 느낌 난다. 너 만약에 진짜 카메라 없이 나랑 둘이 오면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재밌겠지? 오! 저거 진심이다! 아니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오지 지을 이러잖아요 현서씨가. 아 그렇긴 하지. 근데 뭐 좋겠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뭔가 지금 둘 다 지금 약간 기묘한 기류가 흐르고 그러니까 있지 않나. 이 에버랜드에 딱 와서 이제 그 사랑이 딱 트고 있어요. 네, 느낌 좋은데요? 설레니 지금? 아, 설레. 재밌을 것 같아. 너 만약에 너무 설레가지고 너가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해? 곤란하다 진짜로. 그럼 받아줄 거야? 어? 아! 나왔어요! 뭐야 이거! 남자의 늑대짓인데요 약간? 받아줄 거야. 미리 떠보는 거죠. 이거 이러다가 맞바지쯤 고백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미리 떠보는 느낌이라니까? 당황했잖아 지금 현서가. 네. 그래서 남자가 저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받아줄 거야 이러면 어? 지금 오늘 고백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느낌 들지? 오 쉣. 어? 나 오늘 속옷 안 맞춰 입고 왔는데 뭔가. 아 이거 다 좋은데 왜 그렇게 그래? 알았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알았어 받아줄 거야? 일단 해보고
오,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둘 다. 그래도 설레네. 그래도 설레네. 나 저거 근데 보면서 설레겠다. 그거야 돼. 머리띠. 저기 머리띠 이제 하러 온 거죠? 주물이다. 네. 오늘 웃기는 날 아니잖아. 아 그래, 웃기는 날 아니라고. 난 너만 바라봐. 넌 나의 태양.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동식 괜히 저거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거를 고르겠어요? 지 머리 안 올리는 거? 일부러 저거 골랐다니까요? 진짜로? 저거 글씨를 늦대지, 보고, 늦대지? 네, 글씨를 보고 일부러 써있는 글씨 보고? 일부러 고른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무 못생겼어. 아니야 딱 괜찮아. 야 중전 마마 같아. 존나 예쁜 후궁들 다 독국물로 암살하는 중전. 아 근데 이게 진심인 것 같지? 아 독국물로 암살하는 중전? 그런 현서의 그런 질투심이 좋다 이거지. 난 왜 그런 질투... 아니 무한 긍정충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달라고. 아 관심 누가 하는 거야? 아 뒤질 수 아 바람 날려가지고 불편해서. 아 진짜? 뭐야? 뭐야? 왜 챙겨주는 거예요 저거는? 현서가. 저건데 진짜 쪽팔려서. 아 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이 행위는 진짜 네. 좀 쪽팔려서 같이 다니기. 아니 근데 뭔가 평소에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평소에 기동씨 머리 까면은 현선 좋아하잖아 놀리고. 그래도 기분 내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건데 그래도 좀 비주얼적으로 좀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현선 근데 자꾸 얼굴 애가 개그 욕심이 있는지 자꾸 자기 이마를 패대요? 원래 현서와 저의 방송에서의 컨셉은 서로의 머리를 까는 거거든요. 현서가 아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내려줬잖아요. 어? 이건 여자친구나 할 법한 행동인데? 걔는 제일 더 웃긴 모습을 평소에 보고 싶어 했지 제 멋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좀 과몰입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돔토코인을 좋아할 수 있을 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 이런 이유가 한 1편까지는 저는 좀 설렜어요. 네 완전 사실 그게 있죠. 저는 기동씨가 이렇게 촬영에 임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그 놀이공원 앞에 들어가기 전에 너 너무 설레서 사귀자 그러면 안 된다? 네, 하면 받아줄 거야? 일단 해봐. 라고 말하는 그 대화가 뭔가 약간 진짜 약간 인소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대화 같은 느낌? 그쵸 그쵸. 좀 설렜네. 2화 한번 빨리 가봅시다. 오케이. 너 무섭지? 솔직히 응니? 헐 밑에 야 밑에 보면서 가봐 이러고 존나 무서워. 아씨 아 왜 이렇게 좋다고 이제 겁 X 맞네. 아 이래서 롤러코스터 타겠나 이씨. 야 저거야? 아 놀이기 아씨 나 저거 못타. 이거 원으로 이거? 어 못타 나 저거 이제부터 진짜 진심이 나올 거야. 나 못타. 이건 좀 진심이네. 아, 조졌다. 근데 진짜 평소 모습이거든. 기둥이가 이성을 잃었네. 여기서 가오고 뭐 상관없이 이성을 잃어버렸어. 같이 놀이공원 갔는데 썸남이처럼 어떨 것 같아? 좀 정 떨어지지. 그러니까 갑자기 멋있는 척 졸라 하다가 아웅 지발! 아웅 지발 지발! 이러면 나를 진짜 한 죽게 한 대 때리고 싶은 아, 좀 정이 많이 떨어진다, 여기서. 어우, 너무 싫다, 근데. 나도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소리를 부르네. 아, 이건 진짜 안 무서워. 이건 진짜 안 무서워. 어떻게 안 무서워? 두 바퀴를 도는데, 쏟아내지고 있어, 사람이. 진짜 이 현실에 마주치니까. 이거 애매한 거 아, 그런 거야, 뭐.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왜 맨 앞에 타냐고. 아, 나 진짜 돌겠네, 진짜 얘 때문에. 아, 진짜 개징새 같아. 뇌절. 뇌절 상태. 아, 왜 타는 거야, 이거를. 되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진짜거든요. 저런 모습 어떤가요? 뻥치고 있네. 점수를 너무 많이 잃었어. 놀이기구를 탔으면 안 됐어. 다 깨지고 있어요 지금. 1화에서는 좀 멋있었는데 2화에서는 좀 재미 위주로 갔네요. 저게 우리가 아는 익숙한 동떠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너무 무서워. 나 이때가 제일 무서워. 원래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이 제일 무섭긴 해. 오마이갓. 와, 이마 봐. 오. 오.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여기서 기절했어. 저 죽은 거 아니야? 나 저거 봤어. 영혼 봤어? 우주선 중력 테스트 하는 거. 저 못 하거든요, 잘. 가오도 좀 상했죠. 사실 완전 상했죠. 멋있는 척을 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어느새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놀았어요. 근데 팔짱 지금 뭐 희동 하고 있네요. 그래? 이거 하나 더 입을래? 좋지? 그렇네. 잘해. 그래? 이제 그거다. 고백 타임. 아니 분위기가 원래 밤에 원래 분위기가 죽이거든. 그치. 야 너 이거 해 진짜. 아니야 진짜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아니야 좀 나 안 들어가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밑에다가 감싸면 되잖아. 이거 말없이 감싸. 진짜 카메라 없어 나 해줬어. 진짜로? 오 나왔다 나. 그래. 오메. 오 야 분위기가 왔다. 이제 고백하면 되는데? 와. 와 밑에 진짜 예쁘다. 이제 여기가 진짜 딱 고백 타임이군. 와 야경 봐. 진짜. 아니 은근 크네 에버랜드가. 아 그럼 우리 에버랜드 은근 큰 거냐? 그냥 존나 큰 거지. 아이고. 저런 말 하는데. 줄 거. 아이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어떻게 너 이거 걸어다니?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 이렇게. 이렇게. 뭐 내렸어? 내렸어. 위에 좀 올라온 것 같아. 고백해야지. 예쁘다. 오 감성 쩌는데. 우리 저렇게 사진 한번 찍을래? 그래. 남자 여자처럼. 저렇게? 뭐야? 저렇게 찍자는 거예요? 코로나 뽑고구나 저기. 무슨 자세 할까? 야 근데 이 상황에 오고 이 분위기 오면은 좀 그래도 좋지 않았을까? 뭔가 약간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이입은 되지 않았을까? 이입 당연히 되지. 그 처음에 아까 그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 그거 해봐라. 어깨 앉혀가지고. 오케이. 아 어깨 나가면 죽대는데 이거. 진짜 나갈 수도 있는데. 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하나 둘. 기다려 기다려 허리 나갈 것 같아 기다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달달한데 그래도? 달달하네. 근데 뭔가 그래도 약간 그림이 달달한데요? 귀엽다 귀여워. 아 이거 국룰이거든. 해전문가 국룰. 아이고 아이고 아 분위기 다 깨지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또 죄송합니다. 어디서 사용하는 거? 아니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달달해 보이는데. 어땠어 이거? 아 영상이 좀 재밌었어. 이거?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지 너. 어깨 동무.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뭔가 가까워졌는데요? 누군가 예전보다 더? 너 진짜 재밌었지. 촬영 떠나서. 어? 촬영 떠나서. 만약에 촬영 없이 오면 어떨 것 같아?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진짜 찌질로운데? 둘이 원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게. 자 이렇게 놀이공원 편을 마치고 이 기세를 몰아 이제 정말 종지부를 찍으러 제주도 1박 2일 여행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공항에서 만나요. 아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아침에 지금 굉장히 족 같은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선수가 생리를 한다고. 진짜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달달 세포가 출발부터 좀 뒤졌는데요? 기둥이가 그 거기서 나갔다니까요? 뭐 어깨 동무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 네 저 어깨 동무가 이렇게 뭔가 아저씨 달달한 게 아니라 나 팔 잡아 달라. 아니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기둥이가 갑자기 되게 애가 사납게 아저씨랑 그래. 꼬시는 것 같아. 어떤 썸남이 저렇게 머리를 내려요. 됐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아, 근데 이날 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 많이 오네. 옛날에 20살 때 같으면 현서랑 제주도 온다는 건 존나 진짜 맞아서 끌려가는 거 아니면 내가 그런 프레임. 아, 잠깐만, 프레임 주시 하면 될래요? 아, 기동 씨 달걀 세포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동이가 틱틱 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현서도 이제 네, 그 필터링 필터링. 자라라라라. 오, 왜 가정집 같아? 둘이 묵을. 1박 2일 동안 묵을. 숙소. 겁나 좋아 이게. 예, 밤을 보낼 숙소. 저거 해도 돼? 해도 되지. 진짜 뭔데?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각만 보자. 한번 와봐. 되게 거침 없어 졌어. 다리 뻗어봐. 근데 둘이 좀 되게 야한데? 야, 안 야하구나. 아니야 이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여기 오션뷰. 아, 너무 좋다. 이건 다 우리 거. 바다, 저거 보이는 걸 바다뷰라고 해. 아, 좋다. 바다 족도 존만큼 보이거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족도 존만큼 보인다고 누가 그러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달달한 여행 아니었어? 아니, 기둥이가 모르겠어, 나도. 아, 나 이제 대깨동에서 진짜 이게 확 깨지네. 존만큼 보이거든? 이걸 가지고 오션뷰래. 형 어떻게 이게 오션뷰냐. 이거 오션뷰라고 하고 파는데 형 이건 사기다. 진짜 사기다. 좀 쉬자. 꼭 갈아입고. 30분만 쉬자. 알았어? 너 싫어? 아이고. 입술 현선 싫은 거야? 마음이 다 떠났어 이제. 뭐 하고 싶은데? 현선 놀고 싶은 거야? 그치. 여기까지 왔는데 1박 2일인데 그리고 30분만 쉬어. 1시간 내일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만 쉬어. 너 항상 그런 식이지. 연애할 때 삐지면 입 주둥이 안 쳐 너? 이러면서 좀 쉬어 미친년 같아 이러면서 라이팅 캐틀지 너. 1시간만 쉬자. 1시간 30분이라 했잖아 아까는. 오케이, 45분. 아니 근데 이 정도 바이브면 기둥이가 몰래 고백했다가 차여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고백을 몰래 했나? 고백을 몰래 했나 봐 내가 봤을 때. 그 차여가지고 이제 찍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카메라 꺼지고 원래 이제 카톡으로 고백을 한 거 밤에. 현서 일단 너무 좋았다. 근데 현서가 미안 기둥아. 촬영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기분이 상해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이해가 가네. 좀 그 스토리 좀 신빙성 있는데요? 아니 애가 180도 바뀌었다. 변했어. 놀이공원 갔다 온 이후로 변했어. 그니까. 야. 맛있겠다. 이게 38,000원이야 이게. 너무 맛있겠다. 이거야? 야. 한 입에 8,000원이야. 존나 비싼 거야. 알겠지? 응. 나야? 감사합니다. 8,000원짜리다? 8,000원짜리. 8,000원짜리 그냥 먹으면 안 돼. 아, 그래서 먹여주네. 아, 근데 그래도 귀엽다 둘이. 현서도 저런 옷 입고 있고. 옷이 귀엽다는 거지 지금? 아니 옷도 귀엽고 남녀가 원래 밤이 있고 술이 있으면 그치.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1박 2일이면은 술 먹고 또 뭔가 취중진담? 달달한 고백 타임 또 같지 않나. 그리고 문제의 썸네일 4화. 아, 이게 진짜 썸네일 강력하지. 에라 모르겠다. 한번 볼까요? 나 술 제대로 먹네. 아, 소맥으로 먹게? 술이 달리네. 아, 이제 술을 완전 달리네. 짠! 나 진짜 먹으면 죽어. 의리. 얼굴이 미치 있어. 미치겠어. 현선 이제 목소리가 또 취한 거야 엄청. 아씨 안 취했네. 아이고. 현서. 진짜 이거 뭔지 있는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아까 현서가. 취향도 괜찮아. 응. 저 혹시 자꾸. 맞아. 이거 1 단계야. 아 일단 런팅 먼저 해놓는 거 진짜 새끼가. 아. 아, 먹어보라고! 별려! 아이고. 씨발! 아, 이거 달달 분위기는 누구나 봤는데요? 이게 현서가 저 진상 모드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그래, 아무도. 뒤져! 뒤지래. 달아서 먹어버리. 힘이 진짜 세요. 아이고. 아우. 엄마! 이거 안 되겠다. 아이고.
뭐야 추워. 침실로 이제 그냥 재우려고 취했으니까. 근데 현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뭔데? 저럴 때 절대 안 자요. 계속 일어나? 예. 네. 존나 짜증나요. 난 자지. 끝났어 내가. 제주도 온 순간부터 내가 끝났더라고. 설레는 거 끝난 거 같은데? 병원 먹고 들어왔어. 나도 같이 자자. 나 잘 거야. 방에서 먹어. 아 잠깐 5분만 앉으세요. 아니 그럼 잠깐만. 미안해. 이게 예고편으로 나가서 진짜 엄청 사람 좋아했던 거야. 아 이렇게 우리 얼굴 어 얼굴 만지고. 아 그래. 예고편으로 나가서 사람 난리 났었어요. 제주도에서 도대체 뭘 했냐. 오. 근데 이제 보셨죠? 아니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봤어. 이렇게 또라이라고 하다가 들켜서 저걸 무마하려고. 이제 좀 자라 진짜 그래.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겠다 이제. 아니, 어 뭐야? 오 에라 모르겠다. 오. 오. 현서도 웃는 거 봐. 현서도 웃기고 싶어서 웃고 싶어서 먹힌 거 같은데. 팔이 넘어가서. 빨리 넘어서 그래. 둘이 진짜 겁나 많치네. 아 이러고 보면 아무것도 없었네. 썸네일 어그로 개쩌네요. 어그로 인정합니다. 이러고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러 간 거잖아. 기대감이 좀 많이 죽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러게. 이게 진짜 젤씨 썰대로 중간에 고백했다 차이잖아. 아, 의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달라졌다. 말투가 존나 존나 거리고 분위기가 확 달라요. 초반에 분명히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한번 봐보죠. 일단 그러니까 오늘은 촬영이나 일이 아니고 현서와의 이제 데이트를 하라는 거네. 아 이번엔 때까지 괜찮았네. 그니까 고백했네 저녁에. 외버린 저녁에. 차였네, 차였어. 이렇게 처음으로 두 분이 시간을 보내보셨는데 이번 여행에서 어떠셨나요?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큰 심경의 변화가 저는 이제 느껴졌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둘이 만날 장소를 정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스테이크집에서 만나고 없으면 상해살집에서 만나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3년간의 긴 여정. 3년간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치. 나 오늘 무슨 감정을 느꼈냐? 난 슬픈 감정을 되게 느꼈어. 왜?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 왜 재수없어? 이벤트룸에 누가 왔을까요? 설마? 짜잔. 네 왔지롱. 먹방 제대로 찍으셨더라고요. 아 역시 삼겹살집으로. 와 기둥씨 먹고 있어요. 기둥씨가 먹고 있어. 먹방 찍고 있어요 혼자. 뭐해? 아 왜 봤어 여기를? 내가 거기 갈 줄 알았어? 너 거기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왜 가? 동아 응? 왜 여기 있어 근데?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난 너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걸릴 줄 알았거든요. 왜 여기 왔어 근데? 우리는 사실 누가 봐도 너무 친구잖아. 어쨌든 한번 그동안은 현서한테 아무리 감정이 없었다 한들 이번에 한번 저도 진짜 진심으로 한번 몰입을 해봤거든요. 과연 현서가 여자로서는 어떤 친구일까라는 몰입을 한번 해봤는데 놀이공원까지 몰입을 하고 싶고 제주도에서는 몰입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깨졌어. 확실히 뭐 괜찮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랑 현서의 관계는 그래도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친구로서 케미를 보여드리는 게 더 즐거움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억지로 또 만날 수 없는 거니까요. 제이 같은 네. 친구예요. 그냥 여자인 동성 친구 같은 느낌? 너무 편하고 서로 이제 너무 친구가 돼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건장한 20대 성인 남녀인데 서로 알게 모르게 만날 것도 다 만났고 저도 이제 기동이한테 연애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그쵸 뭐 기동 씨랑 사귄 것도 아니었고 여태까지 연애 상담도 하고 서로 그런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연인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서 봐도 동떡풀은 연인보다는 더 서로를 누구보다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동떡 커플로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그럼 됐죠. 바이바이! 처음에는 진짜 거물이 뗐어요. 저 놀이공원에서. 거물이 떼서 이거 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 까지 왔는데 제주도에서 좀 많이 깨졌어요, 환상이. 그쵸. 에버랜드 2탄부터 좀 불안하다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근데 또 웃기기는 해. 재밌어.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케미가 난 제주도가 훨씬 더 재밌긴 했어. 근데 또 재밌는데 이제 마지막에 근데 이렇게 정리되는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 있잖아요. 이거 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슬퍼요. 되게 의미도 있고 뭔가 우리는 친구로서의 케미가 더 좋을 것 같다. 진짜 몰입을 해봤는데 친구로서의 감정 이상이 안 생기더라. 뭔가 이런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핫도그 TV 같고 오히려 진짜 진실된 모습 아니었나. 마지막 그치? 인터뷰가 오히려 막 달달하게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진짜 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두 분이 뭐 영영 안 볼 건 아니니까 그쵸. 새로운 케미, 새로운 재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떡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동떡 끝났으니까 제대로 넘어오셔서